안녕하세요. 파파레오입니다. 오늘은 삼성 스마트폰 기본 앱인 계산기 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초기만 하더라도 계산기 기능이 너무 빈약해서 별도의 앱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삼성 스마트폰 계산기 기능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계산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홈 화면을 터치로 길게 위로 올려주시면 계산기 앱이 보여지고요. 해당 계산기 앱을 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긴 계산기 앱이 실행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이 가능한 계산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사칙 연산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2 더하기 119는 하면 계산이 돼서 231이라고 나타나게 되고요. 이번에는 112 나누기 19 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112 곱하기 119 하게 되면, 자, 이번에는 119 나누기 1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기를 통해서 사칙 연산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산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시계 모양의 아이콘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했던 그 계산값이 그대로 히스토리로 남게 되는 거죠. 수시로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이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자, 이렇게 히스토리 기능이 제공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자, 그 옆에 이렇게 자아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이 보여지고요. 해당 아이콘을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위 계산기라고 해서 나오게 되고요. 면적, 그리고 길이, 온도, 부피, 무게, 데이터, 속도, 그리고 더 있을까요? 이렇게 시간까지 단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에이커 기준으로 해서 제곱미터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실제로 터치를 해서 다른 단위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신이 원하는 단위로 변경을 해서 단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길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인치가 보이네요. 1인치는 센티미터로 변환을 하게 되면 2.54cm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거실 TV를 사용하실 때 42인치 이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42인치를 입력을 했더니 센티미터로 106.68cm로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잰 길이가 바로 이 42인치 106.68cm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치를 센티미터로 간단하게 변환을 해서 단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그리고 피트, 야드, 마일, 해리, 밀, 자, 리,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단위로 변경을 해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단위 계산기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온도, 그리고 부피, 무게, 그리고 데이터, 속도, 시간까지도 이렇게 단위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단위들을 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아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이번에 그 옆에 있는 네모난 아이콘을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공항용 계산기로 변경이 되고요. 루트, 그리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항용 계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공항용 계산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당 아이콘을 터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터치를 한 번 더 해주고요. 다시 일반 계산기로 돌아왔고요. 이 정도의 기능이라면 굉장히 비싼 계산기 하나를 스마트폰에 넣고 다닌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계산이 필요할 땐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계산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삼성 스마트폰에 기본 앱으로 설치되어 있는 계산기 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